감사합니다. 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빅슬랩 타입 전시대였거든요. 이게 주방 상판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방 상판도 다 되고 마루 바닥도 되는 거고요? 바닥도 되고요. 바닥도 되고요? 네. 근데 여기 전시하는 게 상판은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아. 32T라고 써져 있는. 네네네. 이런 건 못 가능해요. 아. 얘는 뭐예요? 포세린이. 포세린? 네. 이렇게 한 판이면. 가격은 이게 해배당 15만원이라가지고. 네. 이게 몇 회죠? 45만원 한 장에. 한 장에? 네. 그럼 이제 이걸 재단해서 넣는 거예요? 재단하셔도 되고 뭐 벽에 붙이시면 그냥 바로 붙이셔도 바로 원판이 되고. 하나 붙는 거고요. 네. 아 이건 카펫. 5층 같은 경우는. 네. 아 타일. 네, 아. 주로 사무실 공간을 많이 쓰시고. 네. 애완견 키우신 분들이나. 네. 약간 층간소음 좀 걱정되는. 아. 방음효과 되게 좋아가지고. 아 카펫가. 얘는 난방을 조금 안 떼도 조금 그건 있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따뜻한 감은 있죠. 그리고 이게 털이 아니라 나일론 재질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막 먼지도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얘가 서로 엉켜있어가지고. 네. 먼지 같은 걸 얘네들이 잡고 있거든요. 아. 아, 여기서 이제 얘도 이제 다 고를 수 있는 애들인가 보다. 네, 이거 이제 이거 오더베스거든요. 네. 이제 이거 하나 고르시면은. 아. 저런 식으로. 아. 전시를 만들어서. 네네. 아.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해달라는 대로 맞춰드리고요. 그럼 쟤는 바닥에 본드를 바르는 건가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고. 카펫처럼? 네, 얘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내장 딱 붙이잖아요. 네. 가운데 이 정도 되는. 네. 테이프가 있어요. 아. 그럼 나중에. 뭐 이게, 바닥에 뭐 나온 거. 아, 뛰어내서 다르시 바꾸기도. 그쵸? 더 나은 거네요, 그러면? 네. 얘네도 다 그렇게. 네, 붙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전체 본드질이 아니라. 네, 테이프. 아. 그 테이프 자체도. 네. 바닥에 붙이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카펫에다 붙이는 거예요. 아. 테이프 작업도 안 나가요. 아. 얘네끼리 고정시키는 거예요, 테이프. 아, 네. 그래서 어차피 전체를 까니까 이제. 네, 움직이지. 맞아요. 않게. 근데 때가 좀 덜 타나 보다. 이게 사람들이 신발 신고 다니는데도. 네, 맞아요. 말듯이 나일론 재질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뭐 때타 보이진 않네요. 네네. 사람들이 다 신발 신고 다니는데. 이거는 카펫이고 같은 원단이 아닌 거예요? 완전 회사 자체가 달라. 아.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서 이제 카펫 형태로 만들어 주는. 네. 거. 사이즈 말씀해 주시면. 아. 로베스 넣고. 아. 6주?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얘도 수입인 거죠? 얘도 수입이에요. 비싸겠다. 저 정도가 300? 이 정도가 300이요? 네. 한 370이에요. 아, 370.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네. 1제곱미터당 한 6만원 정도. 아. 그래도 좀 싸요. 마루가? 마루보다는 싸죠. 그리고 저거의 최고 장점은. 네. 시공비가 거의 안 된다고. 아. 셀프 시공. 셀프 시공도 가능하겠네요, 제 진짜. 좋으니까. 아. 진짜 저 깔고. 네. 그 접점에다 테이프만 붙이면 돼요. 아, 테이프. 그러게요. 셀프 시공하기는 괜찮겠다.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직 카펫 문화는 아니어가지고. 그쵸. 뭘 흘렸을 때 그 부담감이 좀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테이프니까. 네. 뭐 흘렸어도 그냥 한 장만 떼가지고. 아. 그대로 그냥 세척하고. 아, 그래요? 그냥 다시 붙이면 돼요. 아, 그게 또 접착이 돼요? 그 테이프가 조그만해요. 아. 이런 한 테이프 있어요. 아. 와, 나 저는 이거 타일인 줄 알았어요. 이게 위에서 왔다. 네. 와. 카펫 이렇게 붙이니까 또. 그쵸. 네. 이건 다르죠. 네. 타일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것도 다 저희 직원들이 한 거예요? 아. 네. 셀프로. 네. 그래서. 네. 시공할 때 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아. 저희도 그냥 저희가 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아, 요즘 워낙. 네, 그 셀프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말했던 테이프 이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아. 딱 붙여놓으면 돼요, 이렇게. 아. 끝나요. 그럼 들썩들썩 하는 것도 없네? 들썩거리는 거 없어요, 전혀. 네, 들썩거리지도 않네요. 네. 그래서 그 얘가 시공이 편리하다는 거. 네. 어. 그거랑. 땀을 붙여놔도. 바닥에는 전혀 지장이 안 간다.
그 혼자 뭐 오피스텔 사고 계약한 사람들 오히려 이런 게 낫겠어요. 그쵸. 그냥 빼가면 되니까. 네. 셀프로 오피스텔 살고 이런 사람들 그냥 이거 했다가 이사 갈 때 이거 테이블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 방 꾸몄다가 다시 갈 때 다 띄워갖고 네. 가고. 뭐 저희한테 이걸 사도 되고. 네. 문방구에 가면 쓰레는 테이블. 아, 그걸로. 그걸 쓰면 돼. 아. 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마감재도 워낙 네. 많아가지고 많이 볼수록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바닥인가 보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주로 가정집에서 네. 사용하는 파이크. 아, 거실, 네. 바닥, 뭐 주방.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포세린. 포세린. 네. 근데 얘는 그러면 사이에 다 매지가 들어가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줄눈 넣어야 돼 매지. 되게 크게 크게 나오네요. 근데 요즘에는 이 사이즈를 제일 많이 찾긴 아. 하세요. 이런 거 막 욕실 부스 쪽에 부스만 세면대 쪽 한쪽 벽만 네네네. 그런 데 붙여놓으면 이뻐요. 어, 멋있겠어요. 네, 멋있겠어요. 얘를 전체적으로 다 깔지는 말고 네. 포인트로만 쓰면 예뻐요. 예쁘겠어요. 고급스럽겠다. 네. 이건 상판 올라간 거예요? 네, 위에서 받았던 64인치로 네. 아. 타금도 넣고. 아. 딱 한 장으로 딱 마감 떨어지고. 여기서 주방도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시고요?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구는. 가구 제작. 아, 아. 요즘 연구폰과 그렇거든요. 네. 기간. 오래 걸리겠죠? 지금만. 와, 여기 되게. 오, 좋다, 이거. 보조 주방 들어온 거. 와, 이거 좋다. 이 보이는 거 이거 맞추는 네. 게 한 1억 5천인가? 1억 5천이요? 네. 요거 맞추는데요? 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요거 맞추는데 1억 5천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와 가방이 이제 안 보이네 와 1억 5천이라니까 더 좋아 보인다 와 그러네 이 상판은 이 여기서 나오는 상판을 올린 거예요? 이거는 저희 탈이에요. 아 여기서 나온 탈인 네. 거고. 네, 다 타일로 마감한 거거든요. 아 요것도 네. 타일 마감하신 거고요.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왜 네. 싱크대 본장은 이렇게 그냥 맞춤을 하면 이렇게 타일만 맞춰서 이렇게 문을 다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공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가구는 제가 딴 데다 의뢰하고 이 문짝만 사이즈만 네. 다시 의뢰를 하는 그쵸, 거예요? 저희한테 그렇게 사이즈랑 주면은 네. 저희는 딱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네. 보내는 것까지 아 보내는 것까지만? 네. 야 가격 듣고 보니까 후덜덜한데? 그쵸? 후덜덜한데요? 여기는 이제 네. 욕실을 다 저희 제품으로 약간 쇼룸 아. 형식으로 만드는 아. 곳이라 오호 근데 네. 제가 위에서 잠깐 말했듯이 네. 이런 타일로 세면대 쪽만 아. 포인트를 주고 아. 나머지는 얘랑 네. 비슷한 계열의 네. 타일로 네. 깔고 아. 힘 주는 것만 힘 아. 근데 전 이 세면대 너무 궁금했던 게 네. 얘 머리카락 같은 거 네. 하수구 막힘 여기다 아, 이렇게 그렇게 네. 아 들어 올리는구나. 네. 그래서 뭐 청소할 때는 네. 상관없어. 아 상관없겠구나. 네. 전 이게 고정인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네. 이걸 막히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아 그게 들어 올려주는구나. 네. 그래서 똑같이 네. 장만 맞추시면은 그걸 실직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 구멍 아. 뚫고 가공해서 보내드려요. 아 가공해서 받는 것까지. 네. 시공은 안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요즘 이런 세면대 마감하시는 분들 좀 많아지고 네네 요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욕조랑 다르게 네. 다른 욕조는 독이질이거든요 반짝반짝거리고 네. 얘는 액상 아크릴 재질이라고 해가지고 아. 좀 더 소프트한 구도 그러게요 더 부드러운 네, 느낌 근데 기스 안 나나요?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아 그쵸 만지는 순간 네. 약간 보지 말아라 네. 그게 네. 단점이에요 만지는 순간 얘는 찍히면 그냥 찍혀요 네 이거 기스 나는 느낌인데 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그게 단점이에요 아. 그거랑 아, 독이보다는 저랑 독이보다는 네. 때가 좀 아 때가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가생이에 지금 물때가 낄 것 같아 얘는 대신 네. 전용 사포가 있어요 얘 아. 사면 그 사포가 같이 가거든요 네네 그걸로 청소하면 지워지는
그 조금 귀찮죠. 이 두 가지야. 청소 내가 해야 돼. 히노키통도 있네. 여기 컨셉이 히노키의 네. 타일인데. 아 이것도 아, 타일이에요? 네. 아 옹이 모양이 있는 타일이네. 네. 제 소변기예요? 네 맞아요. 아 소변기 처음 봤다. 아 저 이거 궁금했는데 네. 이거 원판으로 이렇게 더 길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길게는 안 돼. 이게 정 네, 고정 이게, 사이즈예요? 네 고정 아, 사이즈. 제가 어떤 테레비 보니까 이렇게 연결된 거를 되게 길게 뺐던데. 아, 그 저희가 하는 회사 거는 네. 고정 사이즈. 아, 이거 청소하기 진짜 좋겠다. 153만 원이요? 이거 네. 상판만? 네 상판만. 그래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와 상판만 153만 원이요? 와 근데 좋다. 뭐 수전도 예쁘다. 다 이태리네요. 아, 저희 유로. 이름부터가 유로. 아 유로지. 와 저 상판 진짜 좋다. 그치 지훈아. 뭐 계속 보면서 청소만 생각하는 것 같아. 문 좀 열어주세요. 거절. 거절. 밑에 내려가 볼까? 밑에도 쇼룸인가? 가볼까? 바닥. 어? 아 여기 쇼룸이 아니에요? 네네. 아 다른 건물이에요? 그럼 그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벽돌 보고 싶었어 얘. 이쁘지 않니? 뭐 밖에 담장이라든가 공간을 나누는 데. 아, 역시 이쁘구나 실물로 봐도. 여기는 완전 미로처럼 돼 있는데? 흥기는 어딨어? 욕조 특이하다. 샤워. 저는 메인 샤워기 달고 싶은데. 엄마는 이렇게 나눠놓고 싶어. 나눠. 그치? 어, 이거 괜찮다, 그치? 변기 안 보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수전 있고, 변기가 여기 슝 하고 숨어있고. 근데 저런 수전은 밑에 물 가득 튈 것 같아. 뒤에도 물 다 넘어가고, 그치? 이거 엄마 청소하기 힘들겠어. 부부 역시. 근데 나 이런 게 예쁜 것 같아. 어떤 거? 이렇게 없는 거. 없는 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말고 그냥 여기에. 어, 아까 거기 긴 거 좋지 않았니? 귀여워. 근데 하여튼 여기 쓰나들어 있는 거 있잖아. 어, 나도. 그게 청소하기 더 좋잖아, 그치? 익 있는 거 말고. 근데 이렇게 라운드도 이쁘다, 그치? 타일을 되게 독특해. 오, 이쁘다, 근데 독특하다, 그치? 이런 타일은 어디 붙여야지 볼까? 구독, 좋아요, 빵빵빵!